안녕하세요. 바오세미농원입니다. 바오세미농원의 장 담그는 날입니다. 영상은 무편집이기 때문에 메주는 메주덩어리로 8덩어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집으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집을 깨끗이 없앤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를 말끔히 해가지고 8덩어리입니다. 메주 준비 8덩어리가 키로수는 10키로가 나갑니다. 잘 띄어졌어요. 이렇게 잘 띄어졌습니다. 집 엮음 표시도 있고 이렇게 올해도 메주 당구기 30일 장은 여름에 하는 거고 보통 지금 하는 거는 한 70일 정도 있다가 간장을 띄우게 하면 됩니다. 오늘이 영상 찍는 오늘은 1월 13일. 이렇게 영상 먼저 인증샷 찍고요. 장 담그기 할 겁니다. 메주 8덩어리 먼저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은 다음에 항아리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은 다음에 재료는 간단합니다. 천일염 들어가고요. 천일염하고 이 메주 덩어리만 있으면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고추, 참수, 시나 아니면 대추, 그리고 생수, 물 필요한 거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주 이 8덩어리에 물은 내가 물 잡기를 싱겁게 잡는데요. 한 50리터 정도 담그면 좋지만은 저는 한 40리터 정도 할 거입니다. 물은 한 40리터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소금은 제가 많이 안 필요할 거예요. 너무 짜면은 안 좋아서. 그래도 저는 소금은 한 여기에 한 6kg 정도 사용할 거랍니다. 소금 한 6kg 정도에 물한 40리터 정도 메주 8덩어리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곡차곡 한 다음에 홍고추하고 참숯하고 대추하고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띄우고 싹 눌러 놓습니다. 메주가 뜨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간장 만드는 건데요. 나중에 한 50일이나 60일 정도 있다가 띄울 때 보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된장이 되는 거고, 물은 간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장이랑 간장이랑 직접 만든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내가 직접 만드는 간장하고 된장은 맛있다고들 그래요. 올해도 나눔에 된장, 간장 만들 거랍니다. 여름에 갈릴 때 봐요. 소독된 항아리에 메주 8덩이를 차곡차곡 담급니다. 이렇게 쌀 때요. 쌀때 이제 자꾸만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메주 8덩이를 항아리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한 40리터 정도를 소금물을 풀었다가 하루 전에 풀어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메주 8덩이에 요게 딱 무게를 달아보니까 10kg 되더라고요. 8덩어리가. 그런 다음에 소금 한 6kg 정도를 물에 천일염 좋은 소금이로다가 푸른 거를 요 위에다가 찌꺼기 없이 요거를 이렇게 체를 받쳐가지고 소금물을 위에 부어주는 거랍니다. 그런 다음에 달걀을 넣어가지고 동전 크기만큼 이렇게 떠오르면은 소금물이 딱 맞는 거예요.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여기 항아리, 저 이렇게 된장, 고추장 직접 담궈 먹는답니다. 된장 담그는 날입니다. 간장. 소금은 디금도 천일염이고요. 제일 좋은 소금 사용합니다. 이것이 6kg인데요. 여기에 물 제가 40리터 잡았어요. 그리고 하루 저녁 물에다가 이렇게 하루 저녁 소금을 다 풀어주라고 40리터를 물에 잘 풀어줬습니다. 이 소금을 썼어요. 풀어놓은 소금을 50리터를 이렇게 체에 받쳐가지고 항아리에 매주 담아 50리터를 다 부어줍니다. 이렇게 고운 체에 받쳐가지고 이게 50리터인데요. 항아리에 가득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보이죠? 요게 딱 50리터입니다. 그래갖고 요게 이제 달걀을 띄워가지고요. 동전 크기만큼 떠오르면 되는 거고요. 올해도 이렇게 해서 여기 체에 받쳐놓은 거거든요. 물이 소금물을 그래서 소금 50리터 넣으니까 이 항아리에 항상 이 항아리가 된장 담그는 된장 간장 담그는 항아리인데요. 이렇게 이 항아리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4주 띄운 4주 10kg 딱 해가지고 소금물 40kg 하면은 딱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부재료를 위에다가 놓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딱 해서 요거 눌림목이로다가 싹 해갖고 여기에 홍고추랑 수시랑 대추랑 올려놓을 거랍니다. 바오세미에서 된장 담그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간장 담그기 하였습니다. 된장 담그기 2023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순면 올려놓으면 되고요. 작년에 담근 거가 어떻게 됐나? 요거는 작년에 담근 건데요. 와, 엄청 맑죠? 위에 이렇게 뜨는 거는 이게 1년 된 거예요. 시간장이고요. 제가 간장 할 때마다 1년에 매주 8단월씩 항상 된장 간장을 담근답니다. 완전 시간장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맛은 엄청도 좋아요. 이렇게. 이게, 요거는 이제 시간장이로 내려오는 우리 간장, 항아리. 제가 이렇게 간장, 된장, 고추장은 직접 담궈서 먹는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올해도 간장을 담궜습니다. 영상 끝! 너무 오래 했다. 올해도 담갔어요. 시골이 좋은 점은 이렇게 마음대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맛있게 담궈가지고 끝!